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테레비는 지오드의 주력 시리즈 중에 하나인 골든에이지 시리즈 중에 한 모델 COM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전에 모델을 소개시켜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오드가 그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옛날에 완전 커스텀 형태의 그런 기사를 만들 때 그때 당시의 모델과 지금의 모델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. 한 4,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체제를 완전히 전환을 해서 지금은 좀 완전 빈티지 미국 기타 스타일의 그런 기타들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. 전환되고 있던 초기에는 이제 개발이 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모델명이 계속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마감 문제가 불안정하다든가 이런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.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 골든에이지 시리즈에 안착을 하고 그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도 많이 안정되게 정착이 된 게 보여집니다. 이 모델은 상판에 시더라고 하는 이제 목재를 사용한 기타인데요. 시더는 통기타에서도 이렇게 가끔 사용이 되지만 통기타보다는 클래식 기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재예요. 많이 사용되는 스프루스보다 조금 더 무른 성질을 지닌 목재고요. 수종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. 시더 소리가 약간 톤이 우울하다 이런 느낌의 소리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아주 밝고 화사한 느낌의 뭐 그런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목재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강한 스트럼을 하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스타일의 뭐 그런 아르페지오 반주 아니면 뭐 핑거 스타일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목재입니다. 그리고 시더의 특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점은 그 일반적인 스프루스 종의 목재는 에이징이라고 하죠. 처음 신품 상태였을 때보다 소리가 점점 더 열리고 더 잘 터진다 이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는데 시더는 꼭 그런 에이징의 과정이 없더라도 신품 상태에서부터 소리가 상당히 잘 나는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측업판에는 이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었는데 보통 원래 기타 업계에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마호가니 중남미 쪽에서 나오는 목재거든요. 그래서 이 목재를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. 이렇게 아시아권이나 유럽 쪽이나 있는 업체들은 다른 목재들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대체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지금 여기 사용되어 있는 아프리칸 마호가니예요.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우드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굿 우드였거든요. 그래서 좋은 나무를 사용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사용되던 이름이라 마호가니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목으로 좀 다른 수종의 목재인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다른 지역 산이긴 해도 마호가니 종류를 그걸 꾸준히 구해서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디 전체에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이 기타는 넥, 위에 헤드 부분까지 전부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판 위에 브릿지, 그리고 그 위에 지판재는 이제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. 이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들은 일반적인 흰색 플라스틱 핀에 중간에 이렇게 까만색 장식이 박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새들, 그리고 요 위에 너트는 다 뼈, 본 재질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. 너트 폭은 기본적으로 44mm. 로 제작이 됩니다. 사실 이 골든에이지 시리즈가 제가 지금 기성품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 모델은 별다른 옵션에 대한 사항을 주문하시지 않았을 때 딱 이 정도 스펙으로 나온다는 거고요. 이 골든에이지 시리즈에도 그리고 지금 기획되고 있는 더 상위 모델의 시리즈에도 기본적으로 커스텀 옵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너트 폭 같은 것도 뭐 조금 더 넓게, 조금 더 좁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지판 인레이 장식이나 아니면 이 상판의 장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 지우드 기타의 컨셉이 그러니까 빈티지 미국 기타 이런 느낌의 컨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식이나 그리고 요 상판 인레이도 좀 빈티지 컨셉 기타에서 많이 사용되는 헤링본 모양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골든에이지 등급에서는 체코판이 지금 이 기타처럼 마호가니인 모델이 있고 로즈우드인 모델이 있는데 마호가니 체코판의 모델의 경우에 브랜드의 로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이렇게 헤드에 로고를 안 박는 것도 옛날 특정 시대의 마틴 기타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인데 마호가니 모델에는 이렇게 로고가 없고요. 로즈우드 모델부터는 이 지우드 기타 로고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빈티지 기타 컨셉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오픈 기어 튜닝머신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고요. 튜닝머신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알아차리실 수도 있어요. 이 튜닝머신은 해외 유명 모 브랜드의 OEM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국내 제조사에서 그 로고만 빼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모델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 이 마호가니는
이제 소리의 특징을 얘기할 때 로즈우드랑 당연히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. 로즈우드들은 보통 이제 음향기기의 이퀄라이저 같은 걸 제가 예로 많이 듣는데 저음이 강하고 고음도 강하고 중음역대는 좀 약한, 그래서 그 이퀄라이저 모양 같은 걸 보면 약간 V자 같은 이런 모양의 소리가 기본적이에요. 로즈우드 중에서도 어디 지역의 로즈우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V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. 마호가니들은 보통 얘기할 때 완전히 이렇게 일자, 플랫 같은 모양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중음역대만 살짝 올라온 그런 정도의 모양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즈우드처럼 저음이 센 스타일의 소리를 꽉 찬 소리, 그리고 힘 있는 소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. 취향에 따라서 이 마호가니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즈우드에는 비어있는 중음역대가 이렇게 약간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더 꽉 찬 균형 잡힌 소리, 더 힘 있는 소리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제 이게 취향의 차이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똑같이 스프루스 상판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로즈우드에 비해서 좀 소리가 가볍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그 밝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일부러 시더 상판이 적용된 모델을 지금 이제 들여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같은 골든에이지 시리즈의 스프루스 상판에 로즈우드 주크판이 있는 모델도 지금 이 모델보다 비싸긴 하지만 사실상 뭐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. 이 정도 가격대 제품들 중에서는 뭐 해외 유명 브랜드의 그런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소리의 밸런스는 좀 취향을 탈 수 있지만 뭐 성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기타 스타일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옛날의 지우드보다는 조금 더 저음 쪽이 살아난 그런 느낌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. 작은 바디지만 그래도 소리가 충분히 잘 나는 기타를 찾고 싶다.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한 번쯤 살펴보실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